영어관대스쿨.com 至关重要. 최근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연예인 같은 익숙함과 유명세를 얻은 이들. 바로 인강스타라 불리는 인터넷 강의계의 유명 강사들이다. 수능이 끝난 겨울.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겐 계절의 끝이 아닌 치열한 1년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시기. 역행동하고 왜 변해는가? 소문난 강사진이 모여있는 서울의 학원가는 유명한 강의를 들으려는 학생들로 가득해진다. 그리고 보다 많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눈을 돌리는 곳, 바로 인강, 인터넷 강의다. 수능을 준비를 하려면 이제 대형학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잘 가르치시니까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강을 안 접할 수가 없죠. 사실 인강 듣는 게 학원 같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시간 효율적인 면에서나. 이제 공부라는 이 세계로 치면은 인강 강사들이 필수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스타라고 보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 유명 강사들의 경우 수천 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수입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현재 수능 강의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 강의 시장 규모는 약 3조 5천억 원. 비공개가 업계 불문율이라는 1타 강사, 즉 1등 강사들의 연봉은 연간 100억 원이 넘는다는 소문도 나돈다. 수능 정보 공유 카페에 넘쳐나는 인강 강사들에 대한 문의 글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인강 강사를 선택하는 걸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선생님 이름을 쳐봐요. 그리고 뭐 들어봤는데 뭐 별로였다. 뭐 들어봤는데 이런 점은 좋더라. 그러니까 들어봤다는 그 전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80-90%는 소문 듣고 하죠. 이게 안 좋은 평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수험생들이 올린 후기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얼마 전 한 스타 강사가 이 후기 글에 대한 폭탄 발언을 던졌다. 지금 입장 표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거 있어서 향유를 한 거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제보 깔끔하게 10억 원. 제보자님, 제보하시는 거예요. 10억 원의 제보 현상금을 건 이는 삽자루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스타 강사 우형철 씨.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면서 그가 받고 싶었던 제보는 무엇일까? 제가 이게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내가 10억이라도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콩팥 뺏어라도 내가 팔아서라도 드리겠다 했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죠. 28년간을 학원 강사로, 그중 절반을 인터넷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베테랑 강사 우형철 씨. 누구보다 인강 업계에 대해 잘 아는 그가 재작년 5월 당시 몸담고 있던 A 업체에 대한 의문의 제보를 접했다고 한다. 크린 인강의 그 제보 게시판에 제보가 올라온 거예요. 제보가 올라왔는데 그 제보 내용이 바로 지금 이제 주식회사의 사장님이신 선생에 대한 의혹 제보 글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완전 작업한 거 맞아요. 제보의 내용은 A 업체가 유명 수능 카페 등에 고의로 허위 댓글을 올려 소속 강사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고 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유도하는 등 불법 마케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즉각 업체 대표를 만나 사실 여부를 물었다는 우형철 씨. 그러나 업체 대표는 완강히 부인했다고 한다. 아니다. 우리는 뭐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우리 직원들이 절대 그런 거 안 했다고 하는데 내가 직원을 안 믿고 어떻게 삽자루 선생님 말만 믿냐. 삽자루 선생님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제보의 심각성을 느낀 우형철 씨가 계약 파기를 원하자 업체는 소송을 걸어 대응했다. 우영철 씨는 126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업체 측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댓글 아르바이트에 대한 증거 불충분이 그 이유였다. 굉장히 큰 돈이죠, 126억이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26억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통장에 갖고 있었던 적 없어요. 그러니까 126억 굉장히 큰 돈인, 분명히 큰 돈이에요. 제가 그 126억 물어줘야 되는 것보다도 더 화가 난 건 뭐였었냐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삽자루 선생은 그렇게 시끄럽게 사냐.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삽자루는 정말 트러블 메이커고 진짜 좀 안 좋은 사람인가 보다. 제보를 통해 업계의 부조리를 지적했지만 돌아온 것은 따가운 눈총과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액뿐. 제가 이거 제보 본인이 직접 10억. 제보를 요청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 우영철 씨가 올린 한 동영상으로 인간계가 발칵 뒤집어진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삽자루입니다. 자, 공개합니다. 불법 댓글 한 알바들한테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조회수 23만 건을 돌파하며 수험생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된 이 영상은 불법 댓글 알바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는 영상이었다. 완강히 부인하며 소송까지 걸었던 업체 측에서도 영상 공개 5일 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 행위에 대해 시인한 것이다. 판세가 뒤엎어진 계기는 존재 자체가 부정됐던 댓글 아르바이트생들이 우영철 씨에게 직접 제보를 해오면서부터였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저한테 제보한 건 딱 하나예요. 이메일 계정. 그게 바로 팀장이고 그 주소가 바로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메일 서버로 그 메일이 들어가는 거죠. 과연 댓글 알바라 불리는 그들은 어떤 일을 해온 것일까? 취재진은 우영철 씨에게 제보를 한 이들 중 두 사람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학생이 아닌 20대 직장인이었다. 홍보하실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알바비. 알바비를 한 세션 한 120 정도 받았었어요. 한 달에? 한 달에 120 정도 받았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고? 하루에 정해진 거는 6시간이에요. 6시간, 8시간. 그냥 명시된 건 8시간, 6시간 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고용돼 일을 해왔던 것일까? 공부했던 회사는 그라는 이제 업계 1등 그 수능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급여를 받았던 곳은 이제 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출퇴근할 일이 없어 꿀알바라고도 불리는 댓글 아르바이트. 하지만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상은 조금 달랐다. 이제 2015년 10월 19일이고 이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과 이제 전달상 항상 두 개를 보낸 시스템이고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디테일한. 네, 굉장히 조직적이고. 이거는 알아내기가 어렵겠네요. 댓글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지시사항은 철저한 보안을 요구했다. 국내 포털 메일이 아닌 해외 서버의 메일을 사용하고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소도 수시로 바꿨다고 한다. 또한 주 6일 근무에 1일 근무 시간까지 정해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체계적이었다. 그들의 주 업무는 해당 A업체 소속의 강사에 대한 홍보 및 여론조성, 그중엔 우형철 씨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한테 불법 댓글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계속 강조했고 계약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계약서에 써주는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제 계약서에... 계약 당시부터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출해왔다는 우형철 씨 역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불법 댓글 마케팅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할 때 제일 우려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대다수 분들은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이 부분을 하나도 몰라요. 강사에 있는 강사들, 대부분의 강사들은 자기가 해야 될 교재 연구, 자기가 해야 될 공부, 자기가 해야 될 강의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세요. 일부분의 그 경영진과 일부의 그 주주 강사들의 일탈 행위인 거죠. 보통 바이럴 마케팅은 업체가 아닌 개인 사용자가 이메일이나 SNS 등을 통해 기업 또는 제품을 홍보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그러나 댓글 아르바이트의 경우 업체가 관여해 실제 사용자의 홍보 유도가 아닌 아르바이트 등 사람을 고용해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불법에 속한다. 댓글 업무에 필요한 아이디와 계정은 따로 부여됐다. 몇 개 정도의 아이디를 가지고 활동하신 건가요? 총 1년간 쓴 계정량은 한 800에서 900개 정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제보자 개인이 쓴 계정량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더욱 놀라운 점은 아이디마다 성별, 나이, 관심 분야까지 지정해
각각 캐릭터를 설정 활용한 점이다. 각 계정마다 이제 고등학교 몇 학년과 성별과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그거는 상부에서 지시를 내려줍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저희는 이제 글을 게시판에다가 댓글 및 게시글을 이제 작성해서 예. 자연스러운 학생인처럼 보일 수 있게 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여된 캐릭터의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작업, 바로 잡담글 작성이다. 10대 학생들로 하여금 20대 이상의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자신들과 같은 또래라 믿게 만드는 것. 학생들과의 유대감이 댓글의 허위를 감추는 가장 좋은 도구였다.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써가지고 대대 그냥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어 쓰고 웃기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 같은 거 좀 잘 그리니까 그림 따서 그림 그려갖고 나 이 정도는 잘 그리지 않았냐? 그럼 애들이 그냥 어? 너 잘 그리네 믿어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진짜 학생인 것처럼 운동화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유대감을 좀 쌓아. 네, 유대감.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또 믿게 되고. 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에게 부여되는 이 많은 차명 아이디와 계정은 대체 어디서 나는 것일까? 아이디 하나당을 판매하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2, 30개씩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아이디 하나당 뭐 싼 건 2, 30만 원, 비싼 건 만 원 되죠. 실명 인증이 된 아이디 같은 건 이제 5천에서 만 원. 근데 카페 아이디 진짜 잘 나가는 건 하나에 150, 200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내가 카페를 가지고 있는 게 10개라고 그러면 벌써 뭐 2천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법정에서조차 부인하던 불법 댓글 마케팅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 지금 A 업체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봤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 좀 믿고 맡긴 거죠. 믿고 맡겼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너무 신뢰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믿는 덕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그런 아이디를 사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포착을 못했어요. 사과문은 올렸으나 업체 차원의 잘못이 아닌 마케팅 담당 부서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였다는 것. 그렇다면 정말 A업체의 윗선은 그 누구도 몰랐을까? 당시 댓글 알바를 했던 이들 역시 직접 만난 업체 직원은 단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회사 내 1층 건물에 이제 어떤 방에서 이제 비밀리에 그 회사 관계자분 이렇게 한 분이 이제 모여서 이제 업무의 개요와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 것이고 예, 그 얼굴을 보지 않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이런 전체적인 이제 그와 비밀 보안에 관한 사항들에서 이제 숙지를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일을 시작하였고 댓글 아르바이트 업무에 대한 진행 상황 역시 광고 대행사 외에 A 업체 계정의 한 메일 주소로 보고됐다. 있는 사람한테도 이거 같이 보내셨네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댓글 알바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메일 계정의 주인은 A 업체 e-learning 마케팅 팀장이었던 김진호 씨. 그렇다면 업체의 주장대로 마케팅 담당 부서만의 범행이었던 것일까?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네, 딱 그랬더니 삽자로 선생님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오늘 지금 대책회의가 끝났다. 그래서 대책회의가 끝났고 내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지를 올릴 것이다. 그런데 삽자로 선생님이 영상을 찍었다 하더라도 영상을 하루 늦게 공개해달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만나 뵙고 자료를 다 넘겨드리겠다. 갑작스러운 김 씨와의 만남. 그 자리에서 김 씨는 우영철 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다. 과연 그 공지에 나온 게 사실이냐. 정말로 이분들은 몰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그 부분 이분들이 당연히 안다는 거 아니야? 그 물증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제가 메일 주고받은 건 초처예요. 이거는 일단. 네, 제가 먼저 보내고 그리고 답장이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2013년 11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씨 생각은 이거예요. 결국은 알바와 하급직 직원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될 텐데 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획하고 했던 윗사람을 갖다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사찰 선생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가 기획된 맨 위를 갖다가 잡을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겠다. 대신에 그 자기 부하 직원이나
그 알바 애들한테는 법적 처벌을 갖다가 안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면서 저한테 다가오게 된 거죠. 불법 댓글 마케팅을 근절하겠다며 클린인강협의회 설립에 참여했던 A업체는 같은 날 뒤로는 불법 댓글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수능시험 단 하루를 목표로 1분 1초를 아끼기 위해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에 사활을 거는 동안 업체는 돈을 벌기 급급했던 것이다. 불법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고 협의했던 인강업계. 그런데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어떤 질책이나 입장 표명도 없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다른 업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다. 저희가 먼저 우리는 도서사라고 막 기사를 내거나 그런 거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고. 예.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임의대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났다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우형철 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대놓고 드러내는 업체도 있었다. 대체 이 묘한 분위기는 무엇일까? 삽자루가 밝히겠습니다. 사실 우영철 씨의 폭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분이 말이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 수강한 사탐 과목이 몇 개냐면 말이죠. 여기서 딱 글 쓴 거예요. 다 했더니 메롱님이 이때 윤리하고 정치 들었다, 사문 들었다, 근현 들었다, 국사 들었다, 한지 들었다, 경지 들었다, 세지 들었다, 경제 들었다. 아홉 과목을 수강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몇 과목 시험 봅니까? 네 과목 본 거 확실합니까? 아, 이분은 몇 과목을 보신다고요? 아홉 과목. 그가 어떤 의도로 영상을 제작했느냐 이전에 이 폭로 영상들은 인강업계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우리 말이죠. 국정원 댓글 그거 분노하잖아요. 근데 너한테 불법 작업한 댓글을 왜 분노하지 않아? 전 인강업계 관계자로부터 그 속내를 들을 수 있었다. 단어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범인 거죠. 다 지금 잘 담그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슈화 되면 불편해지죠. 나도 했는데. 나도 불법 바이럴을 한 사람인데도 그게 좀 크게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강력한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제 불편해하고 숨기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합법적 마케팅이 아닌 불법 댓글에 힘을 쏟는 것일까? 제가 그 당시 알고 있었던 거는 뭐 30~40억까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입료라는 건 그냥 주는 돈이죠. 아무 조건 없이.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이 달렸고 회사에서도 그걸 엄청 신경을 쓰고 아마 강사료나 그런 계약금이나 그리고 이적했을 때 뭐 바이럴 해준다든지 뭐 만들어 해준다든지 그런 조건을 당연히 걸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만의 스타 강사를 만들기 위해 불법 마케팅을 자행하는 것은 업계 내에선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인 것. 하지만 웬만해서는 적발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어렵죠. 그거는 예. 만약에 뭐 내부적으로 뭐 우리가 회사 내부의 서류를 봐서 누구누구한테 지시한 사항이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 되게 힘든 거거든요. 아니 뭐 그래서 뭐 PC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댓글 올릴 경우라도 제가 그 일일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댓글 조작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업체 자체 마케팅 부서가 아닌 광고 대행사를 통해 실행업체에서 댓글 아르바이트를 관리할 경우 더욱 그 실체를 잡기가 힘들다고 한다. 바이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드물게 걸리는 좀 큰 일이 아닌가 그런데 약속만 그냥 서로 카톡을 한다든지 연락하기도 힘들고 실행사 정확한 연락처 정확한 위치 아는 분도 실행사는 만나기 힘든 게 위치를 알고 내 곁에 가까운 이들보다 온라인상에 누군가에게 고민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나누는 것이 익숙해진 사회. 그 약한 틈을 파고든 불법 댓글 마케팅. 온라인에 어떻게 무선을 보면 얼굴로 보지 않고 안면으로서 보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 몇 개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올라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다이어 광고를 했을 때 효과를 본다는 게 있네요. 교육업
그렇잖아요. 나는 장사도 아니고 스스로 장사꾼이라는 말 듣기 싫어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은. 그러면서 이제 장사꾼들 하는 다 행동을 하면서 학생들 앞에서는 또 그런 거 막 비판하고 뭐 사회 뭐 문제들을 비판하고 뭐 도덕적인 그런 또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중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는 거를 학생들도 알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고요. 스타 강사의 몸값도 업체 간 살아남기 위한 경쟁도 변명이 될 수 없는 이유. 교육 앞에 거짓을 용인하고 부정을 가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진짜 아 그러면 안 되죠. 솔직히 인간으로서 인간이라면 진짜 그거를 상업적으로 한 학생이 진짜 돈을 내고 직접 사서 그 선생님을 믿으면서 공부하는 건데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육자 입장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배우고 그대로 또 따라서 그대로 또 그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앞선 사람으로서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마치 소비자를 구매하듯이 선생님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선생님들은 그 선택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 자체가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선생님들이 상품화된 사회, 선생님들이 상품화된 거는 학벌 사회. 그 사회의 자화상이다. 학생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 어른들이 또 그렇게 또 행동하고 있다. 그런 문제다.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학벌 중시 풍조. 학생들은 자신만의 꿈을 키울 새도 없이 입시로 내몰리고 그런 학생들의 불안함과 간절함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이들은 거짓 댓글로 선생님을 상품화시켰다.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만든 최악의 마케팅, 거짓 댓글. 그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20대 김은아 씨. 3년 전 받은 코 성형 수술 실패로 외모뿐 아니라 후각까지 잃어버린 상태다. 그녀가 수술을 받은 병원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곳이었다. 카페에서 성형 이렇게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큰 카페를 찾아서 가입해서 거기서 코 성형 후기 게시판에서 제가 찾았어요. 저는 무조건 자연스러운 걸 원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정말 자연스러운 코의 모습이 있는 사진들을 그 글쓴이한테만 물어봤어요. 그 후기 밑에 댓글에 정보 부탁드려요. 정보 공유해 주세요. 정보 좀요. 그렇게 한 줄 정도로 댓글을 달면은 하루 이틀 내로 답장이 와요. 후기 보고 댓글 다신 것 같은데 여기 제가 그런 식으로 답장이 와요. 실제 수술을 받았다는 이들의 댓글과 쪽지로 정보를 공유받았다는 은하 씨. 2010년도에 한 반년 정도 계속 알아봤을 때 그랬 얻은 병원과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알아봤을 때 병원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그 후기들이 올라오는 상태였어요. 후기들을 봤을 때 그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뭐 수술 1일 차, 몇 일 차, 뭐 몇 개월 차 이렇게 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이상이었고 진짜 수술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경과를 쫙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유독 수술 후기가 많았던 한 병원. 많은 후기만큼 수술 경험과 성공 확률이 높은 병원이라 판단했던 은하 씨는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은 실패했고 코가 휘어진 것은 물론 후각까지 잃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자신에게 병원을 추천했던 이들의 글들이 어느 순간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것. 그때 당시 제가 그 쪽지에 그 글쓴이들을 다시 쳐봤을 때 그 글이 다 내려갔던 것 같아요. 다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여기 광고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형수술의 성공에 너무나 기쁘다던 자신도 카페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며 기꺼이 정보를 공유해줬던 사람들. 그 많던 글과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거기 아이디가 거의 몇백 개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디가 뭐 그리고 그것도 또 몇 달 뒤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다 커리 아이디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 것도 많아서 그래서 그럼 또 다시 사면 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디를 산다. 네. 뭐 어디서 산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게 약간 중국 쪽에 뭐 그런 사람들이라 그랬나? 아니,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인터넷 쪽지 같은 걸로 거래한다고 들었었어요. 모든 후기가 다 광고는 아니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보내줬을 정보 공유글. 문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불법 광고가 진짜 후기인지 불법 광고인지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 법적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점점 더 진화되고 교묘해지는 불법 후기 광고들의 내용. 서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쭉 후기인 줄 알고 쭉 내려보면 블로그에서 아래 뭐 본 포스팅은 뭐 소정의 활동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광고 목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는 표시를 해야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얘네가 진짜 광고를 하려고 쓴 건지 아니면 진짜 후기여서 욕을 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일반 사람들도 못하지만 진짜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다 모를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넘쳐나는 불법 홍보를 뒤로하고 피해자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성형 부작용 피해 사례 카페들도 생겼다. 그러나 불법 마케팅은 이런 곳마저 침투해 해당 병원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주 간단한 필러 시술로 시력이 손상됐다는 한지아 씨. 그녀는 작년 3월 병원으로부터 1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카페에 올린 댓글이 문제였다. 무사고라서 뭐 좋다. 무사고라 좋고, 그러니까 무사고라기보다는 수술 책임제라기 때문에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되었다. 근데 책임제 솔직히 책임 안 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책임제이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솔직히 제가 말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화가 많이 났었고. 재수술까지 진행됐지만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자 글을 올렸다는 지아 씨.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몇몇 특정인들로부터 과도한 공격성 댓글이 쏟아진 것. 글 쓰지 마라. 뭐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하지만 허언증이다. 뭐 약간 뭐 사진 올려라. 대체 이제 닉네임 쓰면서 정신병원 가라고. 그러면 저한테 이제 뭐 조울증은 정신분열증 아니냐고 쓰신 부분을 느껴보자면. 그 심지어 또 얘네들이 한 것 중에는 그때가 1월달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병원과 소송 중이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근데 다른 카페에다가 소송 중인 거 봤다. 자신이 당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 성형 카페 내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찾아낸 적도 있었다. 제가 작은 사람도 애기 엄마더라고요. 그때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도 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좀 많이 심하게 했거든요. 여름 무리를.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애기도 좀 키우고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 근데 그럴수록 더 이렇게 폐기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되돌릴 수 없는 수술 실패의 후유증보다 더욱 심하게 다친 마음이 문제였다. 수술 실패와 소송 과정을 겪으며 가족과도 단절의 시간을 보냈다는 지아 씨. 병원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누군가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댓글. 그 댓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다. 선의인 줄 알고 받은 정보가 거짓 광고였고 그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보상은커녕 소송을 당한 경우도 많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받아보면은 뭐 미용 성형이나 치과 쪽에 이런 유해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뭐 전 광고와 다르다 이런 항의를 하게 되면은 명예훼손이나 진료업무 방해죄로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또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뭐 1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그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그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원종 수술까지 있을 정도로 멀리 해외까지 소문난 우리나라의 성형기술. 기업형 대형 성형외과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는 마당에 왜 이와 같은 불법 마케팅에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 몇몇 의사들에게 그 속사정을 들어봤다. 네, 하고 있어요. 제가 매출의 한 15% 정도. 제가 병원들 보면은 아주 적게 쓰는 데가 5%. 소개 한 장 안에 오래된 역사 깊은 이런 병원들이 그게 아니면은 한 15%에서 30% 사이 있어요. 병원들이. 사실은 이것도 서로 간의 전쟁이죠. 마케팅 팀이 따로 그러니까 병원 건물 내부가 아니라 관계자들만 아는 외부 사무실을 따로 얻어서 거기서 작업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뭐 그 사람들은 병원에 이렇게 필요한 일 할 때만 들어오고 이제 모든 작업은 다 밖에서 하고 매일매일 전화로 체크하는 병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시간대별로 뭐 몇 시에 직원이 체크를 해가지고. 실제로 불법 마케팅을 해왔던 병원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형 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 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병원이었다. 흔히 성형의 메카라 불리는 강남.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수술 비용에도 환자들이 몰려드는 이곳에서 불법 마케팅이 가장 빈번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월세만 해도 강남역의 대로변에 100평을 하면 평균 2천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한 1,500 된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다 마케팅비하고 뭐 재료비하고 다 하면 기본 운영비만 7, 8천 될걸요? 거기다 세금 있죠. 주제가 자꾸 퇴색이 되죠. 수술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거를 이 부분에 에너지를 또 쏟아야 되고 환자가 내원하게끔 유도하는 마케팅에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수술을 하는데 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마케팅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마케팅으로 환자가 급격히 몰리는 경우도 문제다. 제대로 된 수술을 하기는커녕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광고비 비중이 만약 커진다고 하면 영업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뭔가를 다른 데서 그 지출을 메꿔야 되거든요. 근데 병원 운영하는 입장에서 삭감을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뭐 하다 못해 그냥 실값 하나라도 더 싼 거 쓰게 되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약품 좀 싸게 쓰고. 계속 수술대로 유인해서 눕혀야 돼요. 눕히면 되는데 지가 수술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하루에 두 명 내지 암만 스탬프 그 아주 열정적인 의사도 일반적으로 잘 뭐 쉬운 수술 알려져 있는 뭐 코 수술 한 세 명만 해버려도 집중력 흐트러져요. 일단 내가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을 뛰어넘어 버려요. 기본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바이럴 마켓 100명 뿌리면은 바로 유령 수술로 연결됩니다. 강남 미인도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예뻐지려는 이들이 거금을 들여 찾아가는 강남 성형외과의 현주소. 수술 역량을 높이고 내실을 키울 생각보다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려는 의사들의 안일한 생각과 욕심이 결국 환자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셈이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의료업계의 불법 댓글 마케팅.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복지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기관과 협력해서 수시로 그런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단속해서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 위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 다 경쟁이 무지하게 치열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예민하다. 이런 점들은 공통점인 것 같고 또 그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쁜 정보를 또는 악의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파시키는 거 또는 심지어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 이런 거는 절대 마케팅이 아닙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지나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 상대방을 비방하고 이런 문제점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규제가 돼야 되고 금지가 돼야 되고 뭔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댓글의 문제는 인강업계와 성형업계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업계가 다 이용 가능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마케팅 팀장이 있으신데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면 다 아시는 대기업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바이럴 팀이 있어요. 동일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회사 내부에요? 회사 내부에도 있어요. 한 40명, 30명씩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작업기간을 한 달, 두 달 안 잡아요. 1년, 2년을 잡는다고요. 본인들이 진짜로 30대 주부인 것처럼 1년 동안 활동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30대 평범한 주부니까.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동안 불법 마케팅 업체는 점점 더 성장하고 거대해지고 있다. 예전에 저희가 바이럴을 진행을 하셨던 대표님이랑 만남을 좀 가졌었는데 그분은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빌딩도 사고 그랬어요. 바이럴만? 네, 바이럴만. 쉽게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아요.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거짓 댓글이 돈을 벌기 위해 개인의 삶을 흔들고 있다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는 이들도 있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도 거짓 댓글이 등장했다. 차은택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댓글 부대가 운영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201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로 이완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그리고 약 2주일 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한 녹취록을 증거로 이완구 후보자가 언론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내 언론 지금 이리 살아요.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언론인데 공직자의 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지내야 되니까 나도 대학 교수만 내 친구도 대학원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사실이라면 총리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셈. 점점 사퇴 여론이 커져가던 그때였다. 2015년 2월 16일 차은택이 운영하던 모스코스 기획팀 직원들은 이 총리 관련 기사에 1인당 50건씩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이완구 원내대표에 대한 긍정적 댓글을 다량으로 올려 부정적 여론의 흐름을 어떻게든 돌리는 데 댓글을 활용했다. 정부 기관에서도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을 활용했다. 지난 2013년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활동을 통해 선거 여론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댓글 활동에 참여한 이의 계좌에서는 대선 전후 1년에 걸쳐 모두 29차례 9,234만 원이 입금됐다. 민간 요원 한 명당 활동비로 의심되는 1억 원 가까운 돈이 세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SNS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유리한 글을 올리고 상대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기도 했다. 기업을 넘어 정치권마저 댓글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해왔던 것. 그런데 최근 거짓 댓글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다. 바로 가짜뉴스다.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처럼 꾸며 제작된 가짜뉴스. 올해 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도전 자격에 대한 가짜 뉴스가 유통됐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유엔 협약의 정치인도 가짜 뉴스에 속아 사과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2015년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괴 200톤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다. 이에 한 시민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을 인질로 삼아 상해를 가하고 불을 지르려 했다. 다른 남성은 서울시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는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두 쪽으로 나누죠. 진보 보수라고 하는 좌파 우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치 지형으로 이데올로기 두 가지 정치 이데올로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지향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고 또 상대방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게 한 방법으로 페이크 뉴스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심해요. 지금까지 뉴스 기사는 곧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전문가들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더 많은 가짜 뉴스가 쏟아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부동층이라는 중도층인데 이분들은 아젠다에 따라서 조금 변화하는 누구를 찍을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특정한 사안들, 이벤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이럴 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양쪽 진영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이고 지난해 미국은 대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로 크게 홍역을 날았다. 2016년 12월 4일 워싱턴의 한 피자 가게에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성의 범인은 28살의 에드가 웰치. 그가 범죄자로 전락한 이유는 한 기사 때문이었다. 힐러리가 아동 인신매매단의 배우였고 피자 가게가 은신처라는 것. 물론 가짜 뉴스였다. 허위 사실을 신문 기사처럼 꾸며 유포되는 가짜 뉴스는 미 대선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트럼프 후보에 비해 유독 힐러리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정보가 가짜 뉴스로 쏟아졌고 그 때문에 힐러리 후보가 패배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가짜 뉴스가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SNS와 만났을 때다. 또는 굉장히 빠르죠.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해 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리트윗을 통해서 퍼지지 않습니까? 전체 리트윗의 50%가 8분 안에 일어나거든요. 그게 8분 안에 일어난다는 거는 속도가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얘기겠죠. 미국의 한 가짜 뉴스 제작자는 SNS를 통해 퍼진 자신의 가짜 뉴스가 트럼프를 당선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었다. I didn't just write political news. Like I've written lots of comedy and humor and satire and stuff like that. So during the U.S. election, were some of the consequences of your news stories somewhat different to what you had intended or expected? That's a good question. I know most. Of my stories that I wrote, I meant to hurt like Donald Trump's campaign. And in the process of some of my stories, I think I could have helped him. I don't know if I did or not. I hope I didn't. I meant to hurt his campaign. 처음 최초로 정보를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확산시키는 사람도 동일한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대선도 이게 우려가 된다는 거죠.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우리 지금 탄핵 정국에서 대선이 엄청나게 빠른 기간 안에 뭐 6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뉴스가 한번 확산되면 정정하고 그걸 바로잡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사람들을 믿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파키스탄이 시리아에 병력을 파견할 경우 핵 공격을 하겠다는 이스라엘 전 국방장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읽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자칫하면 두 핵 보유국 간 마찰이 일 뻔한 순간이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독일도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가짜 뉴스는 바로 메르켈 총리에 대한 것. 메르켈 총리가 히틀러의 숨겨진 아이라는 내용이 나돈 것이다. 이제 독일 정부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 가짜 뉴스가 실리는 매체에 한해 건당 최대 50만 유로, 우리 돈 6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몇몇의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유권자가 거의 대부분인 우리나라. 한국 내에서도 가짜 뉴스를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고 있었다. 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든 건데 어떤 영국 학자가 한국 대통령 탄핵에 비판한다라는 제목을 가진 뉴스를 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가 되게 핫 이슈가 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언뜻 보면 실제 국내 포털 업체에서 기사를 읽을 때와 거의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다는 가짜뉴스. 제작진도 직접 가짜뉴스 앱을 통해 가짜 기사를 작성해봤다. 네, MBC. 사진까지 첨부하고 나면 거의 일반 뉴스와 동일해 구분을 하기 힘들 정도였다. 저도 한국 대선에도 이 가짜 뉴스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네네. 그리고 되게 위험, 대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방면에서도 이게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저는 악의적인 용도로 만든 게 아니니까 사람들의 편의,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플리케이션을 중지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사소한 듯 보이는 이 가짜 뉴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분열된 전국일수록 가짜 뉴스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사회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보통 좋은 뉴스보다는 불안한 심리에서는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위급할 때에는 내가 가장 효율적인 빠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양하게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내가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충분한 어떤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가짜뉴스에 대한 방치는 다가올 대선 전국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선관위 역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비방 흑색 선전 대응 전담 TF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선과 관련해 가짜 뉴스를 생산, 제작, 유포하는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로 최고 7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에 그 추후에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현재 우리 법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그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있고 또한 적발 시에는 그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삭제하고 또 그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통해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 댓글, 가짜 후기, 가짜 뉴스는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앞세워 거짓을 용인하고 묵인하려 한 병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은 아닐까. 진짜를 가장한 거짓 정보들은 신의 한 수가 아닌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 그 자체일 뿐이다.